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미네랄 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발달로 인류는 필요한 영양분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영양소 공급과 함께 미네랄 부족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같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몸에 필요한 미네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미네랄은 우리 몸의 구조와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를 이루는 미네랄인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로 근육의 수축 이완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질이나 구루병 같은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과잉 섭취되면 변비와 콩팥의 결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과 함께 뼈에 중요한 미네랄로 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인은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관여하며 부족할 시에 골다공증과 식욕부진 그리고 근육의 약화를 일으킵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근육, 신경의 반응작용과 아미노산 흡수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 시에는 두통, 구역질, 근육 경련 및 설사에까지 이르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할 경우 고혈압, 위궤양,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칼륨의 경우 부족 시에 근육 경련과 식욕부진, 무기력함이 나타납니다. 과다 시에는 일반적으로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나트륨과 함께 신경자극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경자극에도 관여를 합니다. 부족 시에는 눈 밑의 경련과 불안감 그리고 근육의 뭉침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콩팥 질환자의 구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은 주로 해독작용을 하는데 부족할 경우 피부염이나 손발톱에 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소화불량과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구성요소인 철은 부족할 경우 빈혈과 체온 유지 능력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다할 경우 구역질, 구토, 복통, 저혈압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요 성분인 요오드는 부족할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와 과다 시에는 항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슐린의 합성과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아연은 부족 시에 미각 감퇴, 성장 지연을 가져오고 과다 시에는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리는 철의 흡수에 도움을 주어 뼈나 적혈구 생성에 기여하는 미네랄로 부족 시에는 골격 이상과 백혈구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다 시에 복통, 구역질, 심부전증, 간 손상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셀레늄은 고혈압 예방과 항상성 기능에 매우 유용한 미네랄로 부족 시에는 근육 기능 저하와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과다 시에는 재채기, 기침, 어지러움증, 호흡 곤란, 두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망간은 뼈 성장과 재생에 관여하기에 골격 구조 형성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 시에는 피로감과 우울증이, 과다 시에는 근육통, 피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매우 많습니다. 칼슘은 신체를 구성하는 미네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과 같이 섭취를 하면 흡수를 방해하여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에 중요한 미네랄로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근육의 이완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이지만 우리 몸의 칼슘 흡수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미네랄은 이온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를 하게 되는데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같이 있는 경우 칼슘 이온의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때 소화액의 부족이라든가 소화액의 pH 증가, 즉 산도의 감소로 인해 칼슘을 이온화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쉽게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경우에 칼슘 자체의 섭취보다는 이온화된 칼슘을 섭취를 하는 게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온화된 칼슘은 보통 마그네슘 이온하고 같이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의 주범으로 꼽히는 나트륨은 대부분의 섭취량이 두세 배로 많습니다. 신체는 나트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쉽게 과다 섭취가 일어나는 미네랄입니다. 음식의 맛도 나트륨이 결정하게 되며 음식의 장기 보관을 위한 젓갈이나 김치 같은 경우에 나트륨을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 쉽게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과다 섭취에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육식 위주의 식단은 칼륨 부족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감자, 토마토, 바나나가 대표적인데 간식으로 섭취해도 좋은 음식들입니다. 셀레늄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미네랄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항산화 물질 부족 시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 됩니다. 견과류는 셀레늄 공급에 유용한 음식으로 간식으로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경우 인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이 부족하면 청소년의 경우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골다공증이나 근육의 열화 등이 나타납니다. 과잉 섭취 시에 칼륨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다행히도 인의 평균 섭취량은 1.3에서 1.7배로 높은 편입니다. 인은 부족보다는 과다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미네랄입니다.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인의 공급 과잉을 막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관여하는 요오드의 경우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에게는 부족보다는 과잉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조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지만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평소에 식습관을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얼굴이 붓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체력 소모가 심해지며 쉽게 피로해집니다. 식욕이 왕성하여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면 갑상선 항진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영양소 과다와 함께 미네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미네랄 부족은 약물 섭취량의 증가와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 그리고 토양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농업의 발달로 인해 연작으로 생산된 식재료의 경우 미네랄 부족이 쉽게 나타납니다. 황 같은 경우 마늘이나 계란 등을 통해 부족분을 쉽게 보충할 수 있지만 마그네슘의 경우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의 경우에도 연작으로 인해 땅의 마그네슘 총량이 줄어들면서 섭취량을 늘리더라도 마그네슘 부족 현상은 쉽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부족한 미네랄의 경우 부족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울 경우에 영양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